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채입니다. 저는 어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를 갔다가 오늘은 이제 오산에 있는 미 제70군 기지를 왔습니다. 이 오산 에어베이스, 오산 주한 미 70군 기지는요,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쓰는 기지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헌병으로 이제 카수아 헌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공군 쪽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미선이 쇼순이 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20년 전에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산 미 공군 기지 앞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상가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으로 남기면은 나중에 다 기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와서 오산 기지 앞에 있는 상가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스트리트 워킹이죠. 여기 이제 오산 인그레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트랙, 미군들 기념패를 만들어주는 곳이죠, 여기가. 저도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코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걸 갖다 이제 플랙이라고 하는데, 감사패나 그런 상패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인그레이빙을 했던 사람들이네요. 자, 이 양반은 보니까 이제 독수리가 있는 거 보니까 대령입니다, 대령. 그리고 51st Medical Group, 51 Medical Group.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무단이네, 의무단. 의료 지원단 부대입니다. 여긴 뭘 하는지, 아, 미스진 햄버거 집. 그래서 저게 이제 오산 미 공군 기지의, 즉 제7 공군 기지의 정문이고요. 이 앞에 있는 시장 앞에는 저렇게 KF-21 전투기를 장식을 해놨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저기 끝까지 가가지고 한 2-300m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요, 주한 미 8군 기지가 있었던 용산 기지가 이제 미군들이 떠나면서 이 오산 기지 앞에 있는 이 시장이요, 사실상의 과거의 이태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일요일이 되면 그 다음날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제 영외가 아니라 영내에서 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거리가 한가한 거죠. 20년 전과 지금이 이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영샵.
거의 느낌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현역으로 근무할 때 이태원하고 느낌 자체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보다는 가게가 훨씬 더 많아졌네요. 지금 이제 오후 1시, 2시 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녁이 되면 불야성이 됩니다. 이 골목도 지금 낮이라서 쉬는 것 같고요. 이 골목이 메인 골목입니다. 메인. 여기 메인 골목, 잠깐 이 밑으로 골목을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카페나 옷가게, 그리고 펍이 좀 있습니다. 이 스트리트 뷰를 영상으로 담아 놓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기록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에 이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한미 우호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도 거기 일원으로 해서 U2 정찰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내 언론 최초로 제가 U2 정찰기를 다루는 부대를 처음으로 이제 취재를 했었죠. 그게 이제 미군이 U2 정찰기와 관련 부대원들을 공개했던 최초의 행사였습니다. 와, 이쪽으로는 뭐 끝이 없네요. 저기까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서울의 이태원하고 무척 느낌이 아주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일요일인데 문 닫은 집이 많네요.